네, 만능 남자 박인우 씨와 함께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시키시려고 또? 아니, 뭐 이렇게 아까 황명훈 교수가 막 이를 갈던데. 이를 가라. 기타도 잘 치지, 말도 잘하지, 노래도 잘하지, 뭐 또 뭐 한다 그랬다. 예. 태권도 잘하시고요. 예, 그 뭐 계속 예. 음악 잘 만들지, 예. 아, 작곡가를 잊어버렸고요. 하도 많아서 저도 막 잊어버려요. 막. 또 뭐 있었지? 음식도 잘 알고 이렇게 술 잘 먹지 뭐 말 잘 잘 생겼죠. 키도 크고 뭐 뜀박질도 잘하고 막 중간 중간에 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명엄 씨가 요새 네 저를 그냥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또 갈구기 위해서 예. 하지만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게 없다. 뭐 네, 그걸 갈구기 위해서 예. 특 제일 많이 갈구는 게 뭐 여자친구도 없다, 뭐. 싸가지도 없다. 뭐. 아까 또 뭐 없다 그랬는데? 네. 뭐 그랬어요. 계속 놀려요. 네. 계속 놀리려고 막, 빌드업 하는 겁니다. 막 이를 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버즈비에서 그런 것 때문에 여전히 쓰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요새 리뷰하는 그 뭔가 악기들이 예전만큼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리뷰할 때 그 리뷰할 기어 자체를 세팅하느라 요새 좀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그 새로운 이런 깁슨에서 모던 컬렉션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듯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저희가 리뷰할 만한 악기들이 계속해서 막 쭉쭉쭉쭉 나와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어가 좀 더 풍년인 그런 해가 2020년에는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농사랑 비슷해가지고 올해는 좀 흉작이었던 거예요. 네, 내년에 좀 풍년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모던 컬렉션을 저희가 막 요새 최근에 네, 많이 막 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B2 모델 따린다. 네. 지금 오리지널 컬렉션과 모던 컬렉션 이제는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새롭게 이번에 뭐 깁슨에서 리뉴얼을 하면서 그 컬렉션으로 좀 나뉘었다 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계속 해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오리지널 컬렉션을 뭐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레스폴 50년대 P90, 네, 50년대 스탠다드, 네, 그리고 스탠다드 60년대 그리고 레스폴 스페셜 이렇게 오리지널 컬렉션을 저희가 쭉쭉쭉 레스폴을 먼저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레스폴 주니어 그리고 SG 스탠다드 61 그렇죠. SG 주니어 그 다음에 사이드웨이스 비브롤라 마에스트로 비브롤라 네. 이 충격적인 네. 이 오리지널 컬렉션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던 컬렉션은 저희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하진 많이 않았는데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DC 모델 135,000원 그 다음에 레스폴 트리뷰트 이게 156,600원 그 다음에 레스폴 클래식 261,000원 네 SG 스탠다드 196,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들이 모던 컬렉션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뭐 선생님이나 저나 오리지널 컬렉션 쪽의 사운드는 좀 더 친숙함이 있습니다만 모던 컬렉션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100만원대 싼 가격에 USA 깁슨을 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성비 점수로 다 거의 9예요. 예. 다 지금 9를 맞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B2 모델도 살짝 기대가 되는데 이 B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9 익스플로러 B2 모델로 이미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 모던 컬렉션으로 오면서 살짝 그 가격이 오른 만큼의 퀄리티 컨트롤이 되었느냐가 좀 이게 관건일 궁금하죠. 것 같아요. 네, 이게 148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148만원이었는데 물론 뭐 지금이랑 그런 실측 뭐 수치들도 좀 많이 다르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선생님은 9.0 저도 9.0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요게 이제 이 모던 컬렉션의 비트로 오면서 가격이 약한 뭐 할인가 기준으로 40만원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퀄리티 향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떨지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좀 저렴해서 좋았던 그것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지금 가격대가 지금 조금 더 나온 더 상태인데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10% 할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가격이 182만 7천원이거든요. 네,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B2고요. Made in USA 전장 111cm 재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 쟀습니다. 네, 이렇게 재가지고 수직으로 쟀습니다. 네, 수직으로 딱 재가지고 여기랑, 아래 위로 딱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게는 3.67kg, 두께는 40+2mm, 12프렛까지 됐죠? 네, 12프렛 뒤뚤린 79mm. 바디는 마호가니 사틴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에 그로버 미니 로토매틱 튜너. 오우.
아주 앙증맞네요. 튜너가.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 너트 43.05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밝은 색상이네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 픽업은 더디 핑거, 네, 리듬 리드, 험버커 딱딱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온몰리 원톤, 토글 스위치, 네, 3단이고요. 내시빌 튜노매틱 스타파 테일피스 장착이 네. 되어 있습니다. 좋다. 자,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뭐 익스플로러 선생님은 워낙 좋아하시는 기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많이 했습니다만 네, 네 할 때마다 또 반갑죠? 네. 오늘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건 항상 잡고 예. 싶죠? 네. 도리 핑거스가 되게 적어하죠? 출력이 엄청 세죠? 네. 지금 한눈금 줄였는데 마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합니다. 아, 사운드가 야, 펜더 트윈 리버브의 레드 록. 확실히 뭐 약간 개인 부스트 먹는 느낌으로 뭐 굉장히 진하게 나오네요. 네. 마샬 게임은 더 좋겠죠 뭐. 네. 이게 저는 그 저번에 나왔던 그 2019에 비해서 힘이 좀 더 밀고 네, 나오는 힘이 좀 더 좋다 네. 그런 근력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네요. 아무래도 이 더리 핑거스의 그런 사운드 자체가 충분히 그 어떤 개인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네.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클린톤만 들었을 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 네.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때도 사실 픽업 자체는 뭐 변화가 없는데 더리 핑거스였는데 네. 이게 사실 권속가 기준으로는 사실 20만원 오른 거고 할인율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가격이 막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면 안 되겠네요. 권속가 기준으로 118만원이 오른 거예요. 10% 정도의 가격 향상 이라고 보면은 저는 아까 사실 40만원이 오른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권속가 기준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면 185만원에서 203만원 딱 10% 오른 거거든요. 그럼 10% 오른 거에서 힘이 한 요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저는 설득력 있는 네. 네,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스튜디오에서는 못 쓰겠네요. 뭐 클린톤을 좀 쳐주십시오 이러면 아우 아주 뭐 클린하고 크네요. 네.
자체가 진짜 베이스 주자한테 네. 욕먹겠어요. 굉장히 큽니다. 클린한데 커요. 엄청 크게 클린합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를 기본 사운드들 들어봤고 그 다음에는 묻혀서 네, 반주에 묻혀서 한번 묻혀서 들어봐야 되는데 네, 강렬한 사운드 아스트랄한 반주 네 아스트랄한 거 좋았습니다. 그룹명 아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네.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나갈까요 이걸로? 네. 굉장히 강렬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이게 밀고 나오는 힘이 워낙에 강하고 진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의 조금 4차원적인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일반적인 좀 뭐 라이트한 느낌을 내기에는 좀 힘이 들 수 있겠지만 예, 예, 너무 맞아요. 크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좀 독특한 세경안을 만들어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 고출력의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주평은 우리 그 듀젠버그 기타 시리즈에 무슨 저는... 해시태그 이렇게 달아가지고 아이디어적인 한주평을 달아주셨는데 2586화의 스타플레이어 스페셜 모델의 생당님 네 확실히 가격은 상대적 저렴이라 외관은 비교적 힘이 빠졌고 사운드도 빠졌지만 지난 시간 칼리브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그에 비해 떨어지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 좋은 모델은 절대 아니네요. 가격대 다양화 전략을 잘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줄평은 뭐 설명은 정상적으로 해주시고 한줄평은 샵 김은총의 중남미 투어 샵 발라드 앤 댄스지 샵 스페셜은 스페셜 샵 엔딩은 깽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독특한 무슨 인스타 감성의 네. 한 줄평을 남겨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다음 화의 2587화의 스타플레이어 TV 스파클에도 똑같은 컨셉으로 달아주셨는데 생당님 67분 분대의 연주는 마치 바디 색상 마냥 밤하늘 같은 장면이 연상되네요. 아름답습니다. 샵 포켓몬스터 색다른 버전 샵 14만원짜리 피니쉬 샵 난리망 박인우 샵 박인우에 던질까 말까 샵 스트라스버그 네 뭐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해주셔서 생당님 네 되게 특이한 인스타 감성의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주 드릴게요. 앞으로 진격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격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더리 핑거가 굉장히 뭔가 특징적인 사운드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모던 컬렉션 이전 시리즈보다 조금 더 밀고 나오는 네. 픽업의 힘이 커서 더리 핑거가 이제 제가 또 이제 한자로 치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더러우로에 손가락 G를 썼더니 오지 픽업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픽업이 오지네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같은 픽업인데 이게 더 오진 것 같아요. 더 오진 것 같아요 네. 이게. 훨씬 더 더러운 오지네. 오지는 느낌. 182만 7천 원이요.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네. 할인율이 그게 더 많이 적용돼 있어갖고 그렇지 실제로 10% 가격 올라간 겁니다. 네. 네, 점수였다면 그냥 네, 9.0, 8.5. 네, 결국에는 모던 시리 모던 컬렉션 지금 거의 다 9.0, 8.5에서 놀고 있거든요. 딱 그렇게 받았습니다. 모던 어쨌든 지금 가성비가 계속해서 좋은 그런
좋네요. 네, 딱 그 정도의 영역대에 있어요 계속. 네. 그래서 네, 이번 모던도 비트도 괜찮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모던입니다. 레스폴 모던. 이거는 근데 사실 가성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힘든 게 레스폴이 우리가 뭐 50년대, 60년대 그런 것들 네. 오리지널 컬렉션을 했잖아요. 사실 분명히 수요는 그쪽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모던도 분명히 원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가격 메리트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냥 사운드의 특성으로 나눠놓은 것 뿐이지 지금 권속가 기준 405만원에 10% 할인 적용해서 364만 5천원, 하루에 만원씩 1년. 네, 요 가격이 사실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모던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싸는 싸게 사는 그런 메리트를 네. 네, 좀 누리고 싶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건 없다는 거. 다음 시간에는 정말 모던화 사운드에 얼마만큼 잘 특화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깁슨을 저게 대변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클래식 시리즈는 뭐 잘 만들었으니까 됐는데 네. 모던이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확 붙여서 나오겠어요. 오리지널 컬렉션 말고 과연 모던 컬렉션을 대표하는 모델이 될지 네. 아니면 가격 경쟁력을 잃고 표류하는 모델이 될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레스폴 모던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